예, 우한폐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한폐렴의 지역사회 전파, 늦장 대응과 안일한 인식으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한폐렴 확진자가 하룻밤새 15명이나 늘어나며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학적 고리가 없는 이른바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고 감염자와 접촉한 이력도 없는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29번에서 31번 환자는 자신들의 감염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활동을 아무런 제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밤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 11명이 31번째 확진자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중구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우왕좌왕하느라 사태를 키웠습니다. 입국금지 확대 등이 강력하고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면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지난 13일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국민들을 우롱했지만 정작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은 어제 국회에 나와 종식을 운운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주워담는 총국도 벌어졌습니다. 29번째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역사회 전파 여부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판단을 미루고 있었고 오늘 아침 정세균 총리는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제겠다는 하나만한 이야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 전수조사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본부장의 발언이 엇갈리는 등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과도한 공포와 불안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을 과다하다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으로는 확산되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아낼 수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 이제 새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선제적 대응, 강력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